우와, 재밌겠다 진짜. 와. 나도 한번 찍어줘. 여친형 나오는 거. 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오늘은 이 짐을 바리바리 싸고 어디로 갈 거냐면 저번에 갔었는데 못 들어갔던 백담사 계곡을 한번 가볼 겁니다. 아, 이제 거의 겨울 날씨도 다 됐고 12월부터는 완전 진짜 추운 겨울 날씨가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백담사 계곡에 한번 입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같이 가실 분이 계셔서 네,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와, 편집 잘했어. 하루만에 해버렸네. 하루 종일 했는데. 근데 카페에서 돼? 카페에서 더 잘 돼요. 약간은 긴장하는 필요해요. 사람들 눈치도 좀 보면서 약간 맹탕 놀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가 저는 잘 되더라고요. 응, 팍 하고 바로 막 일해가지고 마저 이제 이제 도저히 못 찾고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 좀 막 엄청 그 빙 차면서 올라갔거든. 마저 그 누구냐 그 볼트 보내가지고. 아 배고파 배고파. 가평에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돼지 김치찌개랑 그 약간 수육국밥. 근데 그분은 집에 왜 안 갔어요? 저희 감사할 때는 해버렸거든? 아 그래요? 근데 뭐 그거에 뭐요? 1박 2일처럼 뭐 박스 그런 거 깔고 하룻밤 자고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 왜. 이건 죽어요 진짜. 야 입 돌아가고 그런 거 봐야지 사람들이. 아 참 맞다. 전 그때 여기로 내려갔었는데 수영복 안 입었지? 응 안 입었어요. 저쪽에 보면 들어가는 좀 편안하게 들어가는 데 있긴 있는데. 나 뭐냐? 렛츠고! 이야 드디어 간다 드디어. 이야 사람 아무도 없는 독탕이다 독탕. 물도 엄청 잔잔하네. 이야 야 여기 무슨 스키가 있대? 설악산 스키 있나? 아씨 뜯어졌다. 영광의 상처다. 하, 자 그거 맞아야 돼. 주사 맞아. 아우야. 근데 여기 보온통 있으니까. 왜? 네. 여기 추우면 한 잔에 바로 먹어서. 네. 어? 네. 얼굴이 그치? 혈관이 없어가지고. 정말 미쳤다. 오. 빨리 봐. 기집 같아. 오. 겁나 추워. 들어갑니다. 와. 손 묶였어요. 손 겁나 싫은데? 어, 미쳤어 이거. 이거 무서워. 와 이거 손질해서 못 들어가겠다. 딴 데는 별로 안 괜찮은데 썸네일 못 찍겠어요. 썸네일 이거 벚꽃을 못 찍겠어요.
5분이 좋아요? 저는 5분 안 춥거든요. 먹어볼까봐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완전 사과. 밥을 다 먹고 형님은 좀 주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백담사 쪽으로, 저번에는 버스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걸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왕복 한 1시간 정도? 예, 네, 그 정도만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합니다. 수심이 한 5m 될라나? 예, 네, 수심 5m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좀 수심이 낮더라고요. 형님 말로는 이제 위에서 막 뭐 모래나 막 자갈들이 막 굴러와가지고, 뭐 저희 공사한다고 굴러와가지고 지금 수심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예. 낫네요. 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하얗지? 야, 무슨 나무야 이게? 낮은 것 같은데? 저 밑에서 계곡 트레킹을 올라올 거야. 더 좋았을 거야. 나왔었네. 우와. 버스 타고 올 때 못 본 것들이 지금 걸으면서 다 보이네. 깊이는 한 1.5m, 2m 나오겠네. 우와. 아이고. 물도 깨끗하고. 진짜 이 백담사 올라가는 길 계곡은, 아, 진짜 놀 데 많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완전 초록색 보이네. 에메랄드냐? 우와 재밌겠다 진짜. 보행자도 놀다. 인도가 없어서 앞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계곡 들어갈 때, 아, 이 정도로 추울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뭐 슈트 입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냥 맨살, 손
와 진짜 잘라질 것 같은 그런 모터 엄청 좁더라고요 생각보다.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아쉽게도. 다음에는 꼭 장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놀지는 못했지만 조금 아쉽지만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